자, 오늘 우리 뭐 먹으러 갑니까? 오늘 콩나물 국밥하고 우리 그 디저트로 아이스크림, 콩 아이스크림, 콩나물 아이스크림? 콩나물 아이스크림. 오늘 현대옥 본점 가서 맛있게 식사하고 아이스크림 먹읍시다. 네. 자, 여기가 바로 현대옥 본점입니다. 인사나 손 흔들어 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콩나물 아이스크림, 콩나물 향이 나는 이제 아이스크림이 이제 있고, 진짜 콩나물로 만든다고 합니다. 식사 후 한번 먹어볼게요. 현대옥 사람 진짜 많다, 그치? 밥 맛있게 먹자. 신기해. 콩순이, 콩순. 오, 고맙습니다. 남기식. 이거는 이제 끓이는 식. 형선아, 맛있게 먹어. 오랜만에 남부식 어떻습니까? 역시 맛있지? 소름. 오케이, 오케이. 아, 맛있어 보인다. 까봉. 시원하지? 원래 딱 이렇게 먹으면서 술 한잔 마셔야 되는데, 그지? 와우. 잘 먹었습니까? 이제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1단계? 이게 됐다고. 이게 바로 이제 콩나물 아이스크림이고요. 이게 1단계. 이게 3단계. 네, 저희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괜찮아. 한번 잡숴보세요. 그게 1단계야. 맛있지? 어때? 콩나물 식감이랑? 조금 씹혀. 진짜. 그치. 그니까 콩나물 아이스크림이겠지? 되게 부드럽다. 자, 3단계. 1단계보다 확실히 차이 나지? 완전 진짜 찐하고 콩나물 소스 맛있어. 진짜 맛있다. 완전 진해. 개인의 입맛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아, 근데 진짜 맛있다. 그치? 진짜 덜 단맛도 덜하고 건강한 맛인데 맛있어. 그래요? 나도 먹어봐야지. 자, 우리 써니온 부부. 네, 현대옥 본점에서 식사 맛있게 하고 지금 이제 후식 디저트로 콩나물 아이스크림 이제 먹고 있습니다. 아까 바깥에서 네, 간단히 이제 먹고 이제 차 속으로 들어왔는데, 자, 콩나물 아이스크림, 뭐 개인적인 입맛에 이제 차이가 있어서 뭐 호불호 뭐 나뉠 수도 있겠지만, 1, 2, 3단계로서 해서 이제 콩나물 향을 이제 맛보면서 이제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현대옥 본점에서, 식사 후 아이스크림, 콩나물 아이스크림 먹어보는 거,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추천.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부드럽고 맛있어요. 아무튼 특유의 콩나물 향, 네,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먹고 갑니다. 안녕. 언니들 밥